XSFM입니다. PODERA 얼굴빛이 왜 그래? 웃는 걸로 부족하면? 밝혀줄게. 엔서 19이니까. 정제수 대신 유자 농축액으로 피부를 밝고 투명하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 19 유자 바이오엠. 엄종업 씨도 우리의 오래된 이웃입니다. 그렇죠. 92회에서도 만났고, 네. 최근에는 395회에 그 장례식장에 영희가 너무 많았던 이야기. 음흠. 네, 영희 많은 집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좀 말코비치 되게 같은. 그렇죠.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소소하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봅시다. 자, 얼마나 소소한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많은 1층에 어린이집이 있죠. 네. 얼마 전 아침에 가볍게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을 본 꾸러미를 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요. 1층 어린이집이 문이 열리더니 아침 산책을 가려는 어린이들이 둘씩 짝지어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면이죠. 계속 손잡고 산책하는 아이들 보면은 네. 네, 정말 인류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훈수 아니야 이러고 세봅니다. 틀렸으면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한 명은 네. 선생님 손을 잡고 가고 있겠죠. 네. 그중 가장 선두에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저를 보고 해맑게 안녕 하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자, 좋은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네. 내향인인 저는 낯선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지라 잠시 당황했지만 아이의 해맑은 미소와 손짓에 무언가 화답을 해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어 같이 안녕 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내성적인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걸 네.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기들하고 먼저 인사해보면 후연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를 위시하여 그 뒤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나오던 아이들이 모두들 저를 향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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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아, 순식간에 감독님이 되셨군요. 네. 공수교대 할 때에. 귀여움의 인해 전술에 당황한 저는 아이들에게 모두 그래 너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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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녕 하면서 인사를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의 입장을 봐야죠. 저런 새끼 가끔 있지. 아, 정신없어 죽겠는데. 다 받아주네. 그러자 아이들은 인사하는 것이 뭐 그리 신나는지 더욱 가열차게 저에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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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을 쏟아부었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은 저를 애워싸고 전우좌우 사방팔방에서 안녕 안녕 안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인사하기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로 네. 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시기에 인사하는 거에 굉장히 홀릭되면은 정말 예. 인사 아무한테나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발전하면 이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고 저에겐 노랑색 붕붕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슬슬 대화용 레토릭을 만들어가기 직전. 아무튼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저 자 줄 서세요 라는 말만 영혼 없이 반복하실 뿐 사면 초과에 갇힌 저를 구해주실 생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사실 당신을 왜 구해주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 구하느라 이미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모르는 어른 구해줄 일은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스스로 탈출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때 제 등 뒤에 있던 아이가 제 시야 안쪽으로 파고들며 제 팔을 두들기며 안녕을 외쳤고 저는 당황하여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그 아이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두들기며 안녕을 갈구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원령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약간 장난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타겟이 생겼다라는 어떤 목표의식도 확실하고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아가들이 아니라 네. 다 같이 저 사람한테 지금 안녕을 하는 타이밍인가 보다. 아, 그렇죠. 정확히 다시 말해서 이제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아, 네. 굉장히 사회화가 되어 있는 편이죠. 저는 평일 아침 대바람부터 4, 5세의 유아들에게 둘러싸여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안녕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좋네요. 이런 류의 집단 린치를 처음 당해보는 저는 왜냐하면 그런 류의 린치는 일단 린치라 부르지 않지만 네. 굳이 부르시겠다면 그래도 당해보기 힘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너무도 당황하여 이제는 안녕도 하지 못하고 만 외치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그때 구세주처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힘으로 아이들을 헤집으며 무사히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었고 아 굳이 힘을 썼습니다. 아이들은 닫히는 문틈으로 끝까지 저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제가 사는 집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정적의 시간 동안 방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되짚으며 헛웃음을 짓고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정업 씨가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했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뭐죠? 아이들이 나올 시간을 예측해서 피합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지만 네,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이쁘지만 매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긴장됐던 건 사실이다. 네. 네. 그러게요. 저희 집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네. 그건 본 적 있어요. 내리는 승합차에서 엄청 시끄럽게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릴 때. 그거에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다가 제가 왜냐면 제가 아이를 받아올 일은 없으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정차가 돼가지고 옆을 보니까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야, 애가 몇 명인데 한 스물 몇 번을 저러고 있겠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열 몇 번을. 예. 그 아이들도 아마 네. 안녕 배우기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엄정 없이 앞에 지저분해진 귀를 씻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